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1일 수계법회에는 총무원장 진호 스님, 지수사 주지 명진 스님, 진도 약사사 주지 최효 스님을 비롯해 1,100여 훈련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진호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바르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호국 불교 정신으로 병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축원했습니다. 법회는 삼기위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연비의식과 개첩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진호 스님은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후원금 1,000만 원을 호국 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